우리 마지막 편 유튜브에 업로드된 게 언제죠? 한 반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도 몇 개월 됐을 텐데. 아, 아주 오랜만이야. 이 서늘한 감각. 파워워시 오랜만이다. 자,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온 파워워시 시뮬레이터! 이번에 DLC 패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미 지금 벌써 인터페이스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도전 모드 같은 것도 있네요. 아, 이제 물을 얼마만큼 써야 된다. 최단 시간, 최소 물 사용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전 과제도 있는데, 이딴 거안 합니다.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안할 거고요. 특수! 자, 이게 DLC입니다. 무료 DLC 업데이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무료로 추가된 맵, 툼레이더. 오늘 이거 해볼게요. 크로프트 저택. 다들 툼레이더 아시죠? 너무 옛날 게임이라 잘 모르나? 윈스턴 스미스. 제가 존경하는 고용주인 라라 크로포트 양께서 크로포트 저택의 외부를 청소해줄 청소업자를 섭외해달라는 부탁을 하셔서 제 친구에게 당신의 연락처를 물어보았습니다. 크로포트 양께서 곧 유물반환을 위한 자선기금 모금 행사를 개최하실 예정이라 전 세계에서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저택을 최고의 모습으로 보여드리길 원하십니다.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는 이상한 벽돌을 보면 틀림없이 아실 수 있겠지만 저도 시도해본 적이 있는데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죠. 지붕은 최근에 타일을 다시 깔았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 지붕은 깨끗한. 다른 것도 다 새로 깔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돈도 많이 벌거 아니야. 유물 발굴가 아니에요, 크로포트? 크로포트 양은 현재 습격을 당한 후 이집트에서 요양 중이시지만 당신의 작업을 살펴보기 위해 곧 돌아오실 겁니다. 크로포트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건가? 기본 장비가 프라임 비스타 프로로 시작하네요. 좋아, 가보자고. 톰레이더는 뭐냐면 아주 옛날에 플스 1 시절에 게임으로 처음 출시를 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많이 성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게임 시리즈가 나왔고 그 이후에 영화도 몇번 나오고 거기에 배역이 안젤리나 졸리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인지도를 많이 쌓기도 했고 또그 이후에도 리메이크해서 톰레이더 게임 한번또 나왔었고 아 아주 오랜만이야. 이 서늘한 감각. 파워워시 오랜만이다. 역시 프라임 비스타 프로라서 그런지 굉장히 깔끔하게 닦이네요. 천천히 구석구석. 이거 15도짜리 맞아? 왜 이렇게 넓게 보이지? 오, 3구 노즐까지 있네? 야, 3구 노즐을 어떻게 참아? 이거 무조건 3구 노즐로 해야지. 와, 닦이는 속도 봐라. 저택이 좀 큰데 금방 하겠는데요? 장비빨로? 역시 청소 장인은 장비빨로 정해지지. 야, 그리고 이거 뭐야? 나총왜 이렇게 번쩍여? 나 이런 스킨 샀었냐? 18K 골드인데? 기가 막히는구만. 뭐 금방 청소하겠군요. 플래그라고? 자식들, 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는데 이거 하나 제대로 청소 못하겠냐? 2시간 뒤. 선생님들, 왜 끝이 안 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만 좀 보자. 뭐지? 아, 뭐야, 분수대도 닦아야 돼? 분수대 좀 꼴밖에 생겼네. 아니, 근데 이거 앞면만 청소하면 되는 거잖아. 저택의 앞면만 청소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빡세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분수대부터 일단 청소를 합시다. 이게 3구 노즐이 없었으면 각종 때들이 쉽게 안 벗겨져서 좀 오래 걸렸을 수도 있는데 0도짜리 3구 노즐이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와, 진짜 개빨리 닦임. 이봐라, 이봐라. 와, 진짜. 진짜 깔끔하게 닦이네. 막 휘휘휘 이렇게 해도 그냥 다 닦이네. 너무 너무 기분 좋다야. 와, 닦이는 거 봐. 아, 실제로 이런 약간 이끼 엄청 낀 수영장 같은 거 실제로 한번 닦아보고 싶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게임으로라도 대리만족이 돼서 다행이야. 3구 노즐은 너무 가까이 쏘면은 그 사이가 이렇게 비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쏘면은 효율이 안 좋고 약간 멀리서 쏴야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청소가 됩니다. 나왜 공략 방송을 하고 있죠? 나도 이런 거 보면 은근히 설명충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되게 뽐내고 싶어하는 약간 스피드웨건의 피가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내용이 유익해서 괜찮다고? 너네 지금 이미 다 세뇌된 거야, 내 방송에. 너네 내가 뭔 짓을 하든 다 좋아 보이잖아. 정상이 아니야. 헤어나와. 제 방송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플레임님, 스킨은 언제 사셨나요? 응? 어? 스킨? 총 스킨? 나도 몰라. 기억이 안 나. 야, 이거 파워시 얼마 만이냐, 나 지금? 너무 오랜만에 잡는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편 유튜브에 업로드된 게 언제죠? 한 반년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래도 몇 개월 됐을 텐데. 땅바닥 기어다니면서 문삭이 막 미친듯이 흔들면서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웃길까. 옆에서 다른 분이 청소하고 있는 모습 보면은 되게 진짜 정신 이상자처럼 보이지 않을까? 점프 다이어트. 오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헛! 뭐야? 이거 다 닦았어? 아 뭐야, 이미 다 닦은 거였네? 언제 다 닦았나? 예. Yeah. 굿. 뭐야?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는 게 현명할 것 같다고? 뭔데? 크로프트 양은 아주 특출난 분이십니다. 별로 안 궁금한데요. 쟤 왜 저렇게 크로프트 양 자랑을 많이 하시지?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저 100% 안 찍으면 이거 퇴근 못하니까. 아 유난이야 진짜. 야 나도 퇴근하고 싶어도 못해. 당신이 탁월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분의 관대한 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크로프트 양의 어휘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 있을 거라고? 뭐 욕해요? 아 뭐 돈 받고 하는 일 제대로 해드립니다. 물론 게임 돈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진짜로 돈을 안 받은 거는 아니니까요. 제가 또 파워워시 한다니까 우리 장작분들이 완전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오면서 저한테 후원하시던데요. 크... 너무 좋았어. 이 맛에 방송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근데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뭐가 재밌어. 어? 이게 뭐가 재밌냐고. 내가 노즐 계속 이렇게 흔들고만 있잖아. 이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조회수가 그렇게 잘 나오는 건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네. 아 좋아. 아, 이 땡 하는 모습 보려고 보는 건가? 이게 또 쾌감이 좋거든. 몰폰 중이어서 소리 못 듣는 사람은 운데. 아 어떡해. 이거 토크 방송인데 소리를 못 듣는데. 빨리 어? 비웃어주자. 우리가 비웃어도 저 사람 못 듣는데. 아 잠깐만 니네가 비웃으면은 저 사람이 알 거 아니야. 너넨 가만히 있어 나 혼자 올게. 저 어렸을 때는 자유를 많이 억압받기는 하죠. 좀 씁쓸해. 근데 그것도 다 한때다.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부모님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강압적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어른이 돼본 적이 없으니까. 뭐 예를 들자면 나이가 어릴 때 야동을 보면은 키가 안 큰다던가 그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잖아. 난 겪었어! 난 키가 작아. 나 171이야.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만 늦게 볼걸. 어쩌거나 다 그 삶의 지혜라는 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좀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막 강압적으로 하더라도 그걸 일단 따라 보면은 그래도 손해는 안 볼 거야. 뭐 모든 어른들의 말이 다 옳은 거는 또 아니기는 한데 이걸 생각하면 돼. 부모님이 왜 그렇게 난리를 치시겠어. 다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망하게끔 하려고 일부러 막 넌 인생 망해야 돼 이러면서 이상한 거 시키는 부모는 없을 거 아니야. 다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갑자기 인생 얘기하고 있지? 나 청소하면서? 아니 석상에 지느러미 닦으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 이상해. 어 뭐야 왜 밑에 왜 더럽냐 여기? 청소 언제 끝나냐고? 왜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나 이거 끝나면은 방종할 건데? 이거 진짜 금방 끝나. 나 녹화하는 지 지금 왜 벌써 30분이나 지났죠? 왜? Why? Why? 이 시간은 좀 이상하게 잘 가. 아 이거 어떻게 청소하지? 이 좀 역하네? 지느러미가 화난다. 비계야! 이리 와. 이거 설치 가능? 아이씨 불가능. 여기다가 설치해놓고 올라가. 엉덩이! 안 닿잖아요 이럴 때는. 드라이베스타 프로 엑스트라 롱 확장기! 바로 닿아버리죠? 구석구석. 근데 기계 부품 이름이 너무 길다 임마. 그렇지! 됐어? 청소 다 된 거야? 조합상은 확실히 끝난 듯? 자 다시 숏 확장기로 바꿔서 바닥 주춧돌부터 청소를 시작해봅시다. 이거 보고 탭키 눌렀다가 여기 보고 탭키 누르면 뿌아! 어우 건물에서 막 광채가 나네 막. 아우 내부 청소는 의외로 힘든 작업이죠? 아니요 저 이렇게 청소 한 500번 했는데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지금. 되게 심심한데? 전 벽돌 하나를 닦는데 수건 4개를 썼습니다. 어? 그건 정신병이야! 너 병원 가야 돼! 아 이거 왜 유행어가 되고 있는 거 같지?
게임을 하다 보면 은근히 게임 캐릭터 중에 정신병원 가야 되는 애들이 많아요. 하긴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 게임이겠지. 게임에 하하호 다 정상인들만 있으면은 게임을 뭐하러 만들겠어. 일상 시뮬도 아니고. 와 진짜 금방 깨끗해지죠? 오... 와... 너무 좋아요. 청소가 된 이후의 모습을 보는 게 이 파워워시의 낙이라고 할 수 있죠. 으야... 플림은 오픈월드 게임 하실 생각 없나요? 내가 그 게임 플레이하는 스타일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되게 꼼꼼하게 하는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히든 아이템, 뭐 안 가본 길, 갈림길 이런 거 있으면은 진행 루트 아닌 곳 찾아서 가가지고 아 여기 막다른 곳인 거 확인하고 그러고 진행을 하잖아요. 근데 오픈월드는 그런 게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오픈월드 자유도 내가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결과가 크게 바뀌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다가 약간 정신이 나가 나 여기 안 봤는데 근데 그 안 본 곳을 또 가보면은 계속 뭐가 나와 그러니까 진행이 안 돼. 그럼 이도저도 안 되고 어버버 하면서 이제 그 게임 버리게 되는 거죠. 버롱다크는 오픈월드 아닌가? 그 생존 게임은 괜찮아요. 왜냐면 그냥 목적 자체가 생존이고 그거는 이제 스토리라기보다는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오래 사냐 그거잖아. 내가 말하는 오픈월드 형식의 게임은 대표적으로 폴아웃. 폴아웃은 스토리가 있다고. 엔딩이 정해져 있고 중간중간에 다른 인물들 만나면서 퀘스트 진행하고. 물론 저도 폴아웃 엔딩 본 사람입니다. 다 했는데 그냥 이제 방송으로 하려고 하면은 좀 내 체질이 아니다 이거지. 화분이 왜 이렇게 드름... 왜 이렇게 더럽노? 이러니까 띵 소리가 안 나지. 됐다. 갓오브워. 갓오브워 시리즈는 어떻냐고. 예시를 굉장히 적절히 잘 들었네. 그것도 컨텐츠로 내가 안 찍었어. 나 그거 이번에 나온 갓오브워 말고 리메이크된 갓오브워 1 그거 나 발키리까지 다 잡았거든. 황금 갑옷 세트 다 맞췄단 말이야. 종결 컨텐츠 다 끝냈어요. 근데 녹화 안 했어요. 컨텐츠로는 못 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그거 되게 진짜 열심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랑 그냥 게임 노는 거랑은 좀 느낌이 많이 달라.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오픈월드를 안 좋아하는 거는 좀 말이 잘못된 것 같고. 왜 이렇게 오류나는 소리가 들리냐. 오픈월드를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방송 컨텐츠로 쓰기가 좀 어렵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어. 나도 오픈월드 형식의 게임을 좀 영역을 넓히고 싶은데 그게 아마 첫 타자가 한다면은 다잉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다잉라이트도 되게 애정하는 게임이라서 만약에 오픈월드 처음으로 이제 컨텐츠를 장기 컨텐츠로 잡는다 하면 다잉라이트가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오! 라라 크로프트한테 연락이 왔어. 냉동고에서 빠져나왔나 보군요는 뭔 미친 소리지? 라라 크로프트가 파워워시에서 출연하더니 얘도 맛이 좀 갔는데? 왜 파워워시 등장인물들은 정상이 없어? 됐어. 이제 비계를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 봅시다. 내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되게 이런 건축 같은 거에도 관심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야. 우리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아 근데 진짜 이런 건축 같은 거 공부를 하는데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집을 짓는 것처럼 보여도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짓더라고. 그래서 난 깨달았어. 옛날에는 주택 같은 거 땅 사가지고 주택을 내가 직접 짓고 싶다, 넓게 해서 진짜 나만의 꿈 같은 집을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냥 전문가한테 맡길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확실히 잘하는 사람한테 맡길 거예요. 감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집을 지으면 돈만 날리고 번만 번지르르 하는데 실상은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면은 진짜 모자란 점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거야. 단순히 미적인 거를 추구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거든. 야 그럼 뭔가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귀를 잘 기울여봐. 약간 룰렛 돌아가는 소리 들리지 않아? 이거 뭔 소리냐? 아 이 창문 너머에서 누가 라라 크로프트가 방송하나 보다. 야
룰렛 후원 들어왔네. 아유, 잘 닦인다. 아, 좋아. 와. 우와. 아주 좋아. 내려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집 짓고 싶다, 나만의 집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건축학으로. 그 단순히 그냥 집만 짓는 게 아니라 배수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비 내렸을 때, 눈 내렸을 때, 바람 불어서 먼지 쌓일 때, 이런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죠? 아파트 사세요 그냥. 어? 관리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플림은 주택의 꿈은 버린 건가요? 솔직히 좀? 옛날에는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아파트 이사오고? 뭐 여기도 100% 완벽한 집은 아니기는 하지만 여기에도 되게 많은 애정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방음부스도 인테리어 엄청 이쁘게 잘 해놨잖아. 나는 그냥 여기에서 되게 오래 살 것 같아요. 라임 비스타 프로 엑스트라로 확장기 도와줘요! 진짜 멀리까지 청소가 되네? 되게 좋다. 와우. 거의 다 했다. 유튜브만 보신 분들 파워씨 지금 생방송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 있으세요? 있으면 손... 아 그래? 처음 보는 사람들이 좀 있네. 되게 많네?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지 많네? 자 궁금한 거 하나. 편집본 보다가 이거 보니까 어때? 생방송 보니까 솔직히 좀 지루하지? 편집본이랑 느낌이 많이 다르지? 수다가 많아서 즐겁다고? 너무 좋다고? 다를 게 없다고? 너네 약간 이상해. 그럴 리가 없잖아. 계속 썰을 풀어주니까 좋아? 내가 뭔가 썰을 푼 게 있나? 뭐야 나 울룰룰룰룰룰 뭐지? 에? 어? 얘 왜 이래? 아 이게 지금 엎드려 있는 상태인데,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 밑으로 내리면은 얘가 약간 맛이 가네요. 그럼 그냥 앉아서 쏘기. 생방송은 알차고 찰진데 짧아서 아쉽고, 생방은 재밌고 길어서 좋아요. 너네 날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아저씨는 감동했다. 사랑한다 얘들아. 내 목소리에 내가 토할 뻔한 느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야. 아저씨 형 아니었어? 뭐 편할 대로 불러. 누구한텐 형이고 누구한텐 아저씨겠지. 일단 공식적으로는 아저씨예요. 15살 차이는 형이죠. 어? 형의 기준이 되게 넓구나. 형 판정이 되게 널널하네. 판정 이러고 있다. 게임 중독자. 타자! 청소 안 된 곳이 있나? 잠깐 목숨을 걸고. 하이야! 됐다. 아, 여기 청소해야 돼서. 파워씨가 이렇게 위험한 직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거 산재 처리 해줘야 돼. 정신 건강이 안 좋아. 저희 귀도 산재 처리 되나요? 아, 할 말이 없게 만드네. 91%?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군요. 요즘 청년 치매가 유행이래요? 난 그 이유를 알아. 왜냐면 세상이 너무 편해지니까 사람이 기억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야. 오늘이 몇월 며칠이지? 이러면서 이제 핸드폰부터 열잖아요. 기억을 할 필요가 없어. 뭐 기억 안 나는데 이러면은 검색해서 알아보. 기억을 오래 저장하려고 이제 뇌를 안 쓰니까 청년 치매가 생기는 거지. 맞아, 옛날에는 친구들 번호 같은 것도 진짜 다 외웠단 말이에요. 집전화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니까. 요즘 누가 번호 외워? 그냥 카톡 아이디 교환하면 그걸로 땡이지. 어? 벌써 뭐야 다 끝났어? 어? 분수, 랜턴, 주춧돌이 뭔데? 여깄다. 저거구나. 이 녀석 어디가 더럽냐. 여기 개더럽네. 왜 이걸 안 봤지? 됐다. 그 문손잡이가 하나가 더럽대. 됐어. 장식용 창문 아치. 뭔데 그게? 저 있다. 자, 벌써 DLC도 끝이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워씨 정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랑 했는데 아주 즐겁게 토크를 나눠서 정말 좋았네요. 마무리 짓도록 하죠. 쇼! 끝났다! 1시간 반 만에 청소가 완료가 됐네요. 와. 자, 내가 아까 말한 단독주택. 이런 진짜 약간 황무지 같은 땅 사면은 되게 싸단 말이야. 이런데 땅 사가지고
이런 저택을 짓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졸라 불편해요. 여기 길 내는 것부터가 일단 다 돈이고, 여기에서 뭐 이제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차 타고 한참을 가야 되잖아. 일단 마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병원 되게 중요하고, 뭐 당연히 시켜먹는 데도 있어야 되겠죠. 뭐 근데 뭐 이런 저택이면은 그냥 셰프 쓰겠지만. 한번 생활 살다 보면 되게 우리가 은근히 많이 들락날락 해야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미용실 같은 거, 경찰서, 소방서 이런 등등. 아 그래, 은행도 마찬가지야. 은행 불편해. 이런 산골에서 살면 세상은 혼자 못 살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뭐 이렇게 집 짓고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무조건 안 돼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와 근데 저게 내 차인데 집이 얼마나 큰 거야. 야, 이 정도면은 여기 안에 미용실, 병원, 은행 다 있겠다. 저게 비계를 사용한 모습은 안 나오네요. 제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당신이 저택 외부를 청소하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지 윈스턴이 끝없이 이야기하더군요. 그걸 직접 보게 되다니 기쁩니다. 정말로 감사드려요. 아, 나 실제로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 모습을 보여주진 않네요. 아쉽습니다. 뭐야! 다음 맵이 있어! 맵이 하나가 아니네? 아, 그렇구나. 아, 이전처럼 한 맵을 청소하면 다음 맵이 열리게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게 DLC였구나. 맵 하나였으면 확실히 좀 심심하긴 했을 거야, 그지? 두 번째 맵이 있구나. 그럼 세 번째도 있고 네 번째도 있고 그렇겠네. 아주 좋군요. 컨텐츠가 쏟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파워시 시뮬레이터 여기까지만 플레이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